나가면서? 어? 나가. 야,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거봐요, 들으셨죠? 응. 나가라고 진짜 한다니까요.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가라고 조그맣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강 하기도 하고, 나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 자기 기분에 해요.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나가라고 하네. 예, 나가라고. 네, 맞아요. 야옹하고 달라요. 놀러 온 손님들도 신기하긴 마찬가지. 안 해? 아까 그 소리 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들리셨어요? 나가 이렇게 하던데. 신기하던데요. 오동터. 오! 요번엔 이 정도 가지고 신기하냐오? 나가래, 나가래요. 정확히 하네요. 오! 손님들이 하나둘 찍어간 영상이 입소문을 타며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오동통. 나가. 근데 되게 귀엽게 말하네요. 이제는 리조트의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저분이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저분이요? 가르치셨어요? 어이? 동물에게 말을 가르치는 재주라도 있으신가? 아, 저 혹시 고양이한테 나가라는 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아니요. 뭐 제가 저런 회사 아닌데 어떻게 고양이한테 말을 가르칩니까? 저는 고양이가 옆에 있길래 그냥 나가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냥 나가라고? 배운 네, 거예요. 나가라고. 따라한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7개월 전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던 손님들.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는데. 놀라죠. 그렇죠. 놀라죠. 민원 전화를 받고 달려온 직원. 뭐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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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나가. 나가. 토끼 한 점 주면 안 잡아먹겠다옹.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심정으로 고기를 주며. 자, 이제 먹고 나가라. 진짜 오동통한데요. 나가. 나가 그러니까 고개를 졌어. 그 뒤로 먹을 것만 봤다 하면 어김없이 나가를 외쳐댔다는 녀석. 아, 맛있는 걸 나가로 안 와봐요 지금. 아니 아니 고기냐오? 비켜. 달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고마워 해봐. 나가 나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해서 저희만 봐도 나가, 밥을 줘도 나가, 손님 앞에 가서도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달라는 얘긴가? 아, 맛있는 그러니까, 걸. 그런 뜻이. 아, 신기하네요. 나가. 무섭네. 야옹이가 야옹이보다 나갈 더 많이 해요. 그렇다.